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청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폭염 속 현장 행정을 펼쳤습니다. 대전시 인터넷방송 송기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. 폭염에도 현장 시장실 운영은 계속됐습니다. 민생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권선택 대전시장이 주민 애로사항 건의가 들어온 문화유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. 이날 현장에서 권 시장은 보도 조성과 엘리베이터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이어서 폭염 속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석교동 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방문했습니다. 또한 석교동 대전천변과 주민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일선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점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.